시작한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우리 안 움직였어. 제법 잘하는데. 좋아. 다시 한번. 밭, 형 먼저 간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완두! 움직였다! 어? 아니야! 다 봤어, 완두야. 아니라니까! 뭐? 내가 다 봤다니까! 못 봤잖아! 다 봤다니까! 못 봤잖아! 봤다고! 저것들이 정말 참 다 깼잖아!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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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니 대체 뭐 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워? 조용히 못해? 어? 무궁화 꽃 놀이요. 조용히 할게요. 놀이? 무궁화 그래? 꽃이 피었습니다. 나 저기 안 움직였어. 에휴, 멀다. 밭이랑 찰칵이 어딨지? 어? 쟤들 뭐 하는 거야?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어? 시루님 사라졌네? 원래? 어? 시루님, 이건 숨바꼭질이 아니에요. 와, 오, 세상에 진짜 예쁘다. 어? 궁이잖아. 궁아, 궁아. 어? 아, 팥. 궁아, 여긴 웬일이야? 아까 그렇게 보낸 게 미안해서 어? 너랑 찰칵이한테 사과하려고 왔어. 뭐해, 호두? 왜 안 해? 야, 호두, 무궁화 시작해! 꽃이 피었습니다! 시루님.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? 넌 규칙도 몰라? 다시 해! 저 이거 잘해요. 움직였잖아요. 내가 더 잘하거든. 나 안 움직였어. 어, 참 움직였잖아요. 맞아. 시루 움직였어. 뭐? 누구야? 방금 뭘 했어? 나 궁이야. 너 마침 잘 왔다. 똑바로 말해. 내가 움직였어? 응, 움직였어. 더 봐요. 뭐라고? 너 가만 안 둬. 감 있나?
얼른 내 등에 있는 튜브를 잡아. 너 딱 걸렸어. 튜브? 이거? 어서 사슴벌레 마을로. 뭐지? 시루님이 사라졌어. 뭐야 이거? 팟! 시루까지 데리고 와버렸잖아. 그러게. 궁아, 우리 일단 과학실로 도망가자. 뭐야, 여기는 어디야? 무슨 짓을 한 거야? 어? 빨리빨리 과학실로! 사라졌잖아. 뭐야? 근데 도대체 여긴 어디지? 날 이상한 곳에 떨어뜨려놓고 사라졌겠다. 야, 하늘다람쥐! 어디 갔어? 빨리 안 나와! 쿵이는 왜 이렇게 안 오지? 아, 올 때가 됐는데 무슨 일이 있나? 쿵아, 어떻게 된 거야? 에? 파튼 또 왜 데려왔어? 대장, 그게 미안해서 데려왔어. 그치? 근데 그 사라졌다 나타나는 거 진짜 잘한다. 또 무슨 일이지? 시루잖아! 뭐야? 제가 여길 어떻게 왔지?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? 뭐야 이건 또? 저건 또 뭐지? 새로운 괴물인가 봐! 어디 숨은 거야 이 하늘 다람쥐? 시루, 너 또 뭘 하려고? 저기 있나? 뭐야 이 지독한 냄새는? 야, 하늘 다람쥐도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데 숨냐? 이리 나와! 뭐야, 여기도 없어? 야, 하늘 다람쥐! 대체 시루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냐고? 시루? 저 새로운 괴물 이름이 시루야? 말도 마. 차라리 괴물이 낫지. 시루 쟨 괴물보다 더 무섭단 말이야. 걱정할 거 없어. 우리 대장이 다 물리쳐 줄 테니까. 대장? 설마 지금 나 말하는 건 아니지, 보송아? 대장이 그랬잖아. 괴물보다 훨씬 세다고. 뭐 그건 그렇지만 그건 그런데. 저기 우리가 데려왔으니까 우리가 돌려보낼게. 뭐야? 동이가 데려왔다고? 아이고. 여기 있으면나. 그만해 시루. 자, 내가 왔으니까 이제 그만해. 뭐라고? 내 맘이야. 집에 돌려보내줄게. 얌전히 날 따라와. 어디서 명령이야? 그럼 간다! 뭐야! 이쪽으로! 저게! 시루는 따라오고 있나? 야, 어디 갔어? 하늘다람쥐 여기 있었구나. 그래, 너 딱 걸렸어. 거기 서! 여기야 시루!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! 그래, 날 유인하겠다 이거지. 그럼 내가 순순히 따라갈 줄 알고. 어떡해, 쿵이가 실패했나 봐. 이제 어떡하면 좋지. 시루를 어떻게 돌려보낸다. 사슴벌레 마을에 나타난 시루. 과연 쿵이와 친구들은 시루를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? 다음 이야기. 시루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.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. 뽀송아, 내 말 들려? 뽀송아. 뽀송아, 뒤를 조심해. 시루가 가고 있어. 그래도 저 괴물보다 대장이 더 세지. 그럼 잡아먹기야 하겠어. 이게 누구신가? 대장, 파이팅! 그래, 힘내라!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크다.